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19학번 황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퓰리처상 사진전에 가보았는데요.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람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퓰리처상은 헝가리 출신 미국 저널리스트인 조지프 퓰리처의 유언에 의해 제정된 상인데요. 언론, 문학, 음악 등의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퓰리처상의 수상자 선정은 매해 4월경 컬럼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상식은 5월 말에 열립니다. 이런 퓰리처상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문학과 음악 부문은 꼭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저널리즘 부문 수상자는 꼭 미국인일 필요는 없으나 미국 신문사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탔다고 하면 브레이킹 뉴스와 피처 부문인데요. 사진이라는 이미지 덕에 퓰리처상 중 대외적으로 가장 유명한 부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관람할 사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저널리즘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 수상작 중 사진 부문의 수상작만을 따로 만날 수 있는 퓰리처상 사진전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진전은 1942년부터 2020년까지의 퓰리처상 보도사진 부문 134작품이 소개됐습니다. 내부에서 촬영은 금지돼 있어 아쉽게도 내부 사진은 담지 못했는데요. 전시관 안에 각 사진에는 사진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붙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화TV에서 인상적인 몇 작품들을 자료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작품은 케빈 카터의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이는 아프리카의 식량난에 대해 당대 큰 반향을 일으킨 사진으로 1994년 수상작입니다. 케빈 카터는 수단의 한 식량 배급소로 향하던 중 길 위에 쓰러진 한 소녀를 발견하는데요. 소녀 뒤에는 독수리가 기회를 노리듯 소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케빈 카터의 이 작품은 아프리카 남수단의 비참한 기근을 알린 공로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지만 그녀를 바로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는 비난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자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장 인도주의를 발휘할 것인지,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찰리 콜의 탱크맨이라는 작품인데요. 천안문 육상항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으로 1990년 결승 진출작입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 정부는 자유화, 부패방지법을 요구하며 평화 시위를 하던 학생들을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시민들을 위협하던 탱크 앞에 바로 선 남자. 탱크가 전진하려 할 때마다 그 남자는 탱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폭력에 저항하는 외로운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마주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져주는 사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맥스 데스포의 한국전쟁 당시 사진들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서 말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맥스 데스포는 1950년 폭파된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사진으로 1951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진전을 통해 과거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하며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다 감상하는 데는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전시관에는 다양한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으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슬픔, 분노, 기쁨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전을 통해 지구촌 주요 뉴스와 근현대 세계사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이미지들은 폭력과 평화, 고통 또는 기쁨, 그리고 거대한 역사의 순간이다. 순간의 기록은 부르의 역사로 남는다. 강력한 저항과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드럽지만 강한 힘 앞에 매일의 뜨거운 역사를 목격하는 사진가들이 서 있습니다. 폭력과 위험 앞에서도 그들이 세상을 향해 쏘아올린 역사의 한 장면은 인류가 숙고해야 할 유산이 될 것입니다.